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는 아주 지혜로웠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은 그의 지혜를 사람들과 나누었어요. 그는 산다는 것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생각했어요. 때로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솔로몬이 산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글로 적어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서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떠할지 생각했어요. 솔로몬은 인생에 대해 이렇게 썼어요. 전도자는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허무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사람이 해 아래에서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토록 애쓰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오지만 이 땅은 영원히 남아있다. 모든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요.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죠. 해는 늘 떴다가 지고는 다시 그 떴던 곳으로 급히 돌아간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다시 북쪽으로 돌이키며 이리저리 돌다가 다시 그 불던 대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는 가득 차는 법이 없고 강물은 흘러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 세상은 늘 돌고 돌아가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에 피곤함이 가득 차 있어 사람의 말로는 다 할 수 없고 눈은 아무리 보아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귀는 아무리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구나.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은 하나님뿐이에요. 예전 것이나 지금 것이 똑같고 예전 일이나 지금 일이 다 똑같으니 하나님을 떠나서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구나.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시대 이전에도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전 세대의 일은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 올 일도 한 번 지나가면 그 이후에는 다음 세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마련이다.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생각한 후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그 숨은 일까지도 낱낱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유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생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에 목적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